지금 근데 얼리 액세스 게임들을 왜 계속 얼리 액세스일까? 웬만하면 거의 다 완성된 것 같으면 막 서브노티카나 더룽다크, 더 포레스트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끝내도 될것 같은데 만족을 못해서 그런가 본인들이 지금 그냥 게임으로 내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얼리 액세스 안 풀더라고. 돈 받으려고? 아니 얼리 액세스 끝내도 어차피 돈 받고 파는 건데 지금도 돈 받고 팔아요. 홍얼량님 오늘 니트색 이뻐요. 아, 골드 풍트리 번님 감사합니다. 만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감사요. 자, 오늘 할 게임은 더 포레스트. 네, 오랜만에 하네요. 이건 뭐야? 서바이벌 책이다. 포 토미? 뭐야 이거 음식? 볶음밥인가 보다. 이게 내 아들이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알수 없는 사고에 휘말려. 앞부분이 다 날라간대. 이알로 보니까 엄청 어지럽다고. 보시면 저렇게 식인종이 우리 아들을 데려갑니다. 이 녀석이. 그래서 정신을 잃고 깨어나죠. 몸에 피가 묻어 있고 비행기는 박살이 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튜디오스도 죽어 있어요. 이거 뭐죠? 이 도끼에 찍혀 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스토리다. 아까 먹던 거 볶음밥 먹어버렸다. 정말 오랜만에 해서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것저것 알려주세요. 어리버리 까질 것 같으니까. 몇년 전에 했지? 아무튼 다 주서 다 죽고 집 만들어가지고 아들 구하러 갈 준비합시다. 이게 원래 스토리가 없었는데 이제 스토리 생겨가지고 엔딩까지 볼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처음부터 하는 거니까 오늘은 적은 기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 챙겨. 다 먹어 다 먹어. 기내식이라 다 똑같은 거 나왔네. 다 챙겼어? 가방 같은 것도 있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죠 가방? 가방! 가방 안에 생필품 같은 거를 챙겨야 된다. 아이였나? 요런 거. 요런 거 해가지고 이걸로 막 조합해서 막뭐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쵸? 돈도 있네. 돈 필요 없잖아. 여기 식인종들,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식인종 살기 때문에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라든지, 화염병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 있어야 한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저물 표시가 물이고, 왼쪽이 체력이고, 오른쪽은 뭐죠? 스태미나인가요? 스태미너인가 보다. 스태미너 위에 파란색 줄은 또 뭐지? 일단 다 챙겨. 다 필요 없고 다 챙겨. 이거 뭐야 이거? 돌. 돌이야. 조합해서 무기 만드는 거예요. 찍고. 뭐야 이거? 다 챙겨. 막 기억난다. 기억난다. 개구리 소리 나니까 기억난다. 그때 너무 배고파서 개구리 잡아 먹으려다가 죽었던 것 같은데? 저 개구리 있죠? 개구리 잡고 구워 먹으려다가 못 구워 먹었던 것 같은데 기억난다. 저 토끼도 있어 저기. 이런 거 잡으. 응? 나무도 이걸로 벨 수가 있고 일단 여기 있는 거 챙겨갈 수 있는 거다 챙겨가요.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 테니스 공 뭐야? 돌은 다른 데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가방만 다 뒤져. 좋습니다. 호이. 이건 뭐야? 좋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다 주소. 뭐 주슴? 뭐야 이거? 천. 천의 도래. 각종 알콜, 스낵바. 점점 많아져. 어? 뭔 소리지? 조심해. 식인종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어지럽냐 이거. 차이. 우리 아들을 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가방 왜 이렇게 많아 쓸데없이. 호이. 천이랑 병이랑 해서 화염병 만들 수 있다고? 오케이 만들어볼까? 천이랑 오른쪽 그 다음에 병 오른쪽 눌러서 아 여기 안에다 넣으면은 이 여기다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누르면 화염병 오호 이렇게 화염병 들게 되는 거죠. 이 화염병으로 식인종도 5명이야 불태운다고 협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거 안 들라면 이거 말고 이제 무기로 들라면 이렇게 장착하고 오케이 오케이 화염병하고 막 이거저거 더 만들 수 있는 걸로 일단 집부터 만들어야 돼. 왜냐면 이거 집을 만들어야 그때 옛날 제 기억으로는 집을 만들어야 거기 세이브가 됐거든요. 집을 만들어가지고 함정 같은 것도 만들고 막 그래야 돼. 왜냐면 식인종들이 막 쳐들어오거든 나중 가면은.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기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막 머리도 막 걸어놓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저기 있다 먹을 거. 야! 고기 고기 아이! 아이 어디갔어? 화살 같은 거 만들 수 없나? 화살을 만들어야겠어. 이걸로 못 잡아 이걸로. 이걸로 안 돼. 이걸로 못 잡아. 시계다 시계. 시계는 뭐지? 시계차? 왜 못 차? L버튼 눌렀는데? 한 건가? 가보자. B버튼 누르면 서바이벌 북을 연다. 와 이거 진짜 패치 많이 됐네. 옛날에 한 요정도까지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많아. 이거 큰일났네 이거. 이거 우리 아들 구하러 갈 수 있을까? 모닥불 만드는 법, 캠파이어 만드는 법. 밤이 되기 전에 만들어야 돼요. 우마우마하네 이거. 큰일났네. 이건 뭐야? 이거 집 만드는 거. 일단은 우리 집을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장을 해야 된다. 엄청 많이 생겼어. 장난 아니야. 큰일났다. 어? 엄청 패치 많이 했어.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일단 아들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집 만들려면 노예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해야 되나 했더니 그 뭐 같이 하면 그게 좋은데 대신 엔딩 볼 때는 혼자 하는 게 좋대. 집중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몇 명 고용한 다음에 엔딩 볼 때는 가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뭐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한번 해보죠. 어, 별로 오래 안 걸릴 거야. 천천히 하면 되지. 엔딩 직전에 다 나가라 그러. 야 근데 그것도 좀 그래. 이게 그리고 보니까 싱글이랑 코옵이랑 따로 있더라고. 처음에 팔 때 따로 파야 돼. 일단 다 필요 없고 지금 대충 주셨죠. 우리 집터가 될 만한 곳을 한번 찾아봅시다. 집터가 될 만한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배산 임수 지역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테크트리 올려가지고 바로 아들 구하러 가는 걸로. 근데 아들 어딨죠? 아무튼 아무튼 아들 잡으러 가야 되는데 아들 잡으러 가야 된다. 식인종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일단은 아들을 구하려면 무기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장도 하고 아들 찾아야겠지 뭐 어디 있는지. 바닷가 근처로 가자고? 어디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집 추천이야. 집 추천 터. 시계 또 나왔어. 여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 물도 있지 뒤에 벽도 있지 여기 집에 설치한 다음에 뒤에는 방어가 되지 앞에 부분은 해가지고 식인종 오는 거. 어 뭐야 저기 안에 뭐 있다. 저거 되게 좋은 템. 좋은 템? 물속에 있어. 밀어 강물 근처가 좋아?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물도 있고 이거 물로 뭐 먹을 수 있지 않나? 봐봐 먹을 수 있어. 이 할 수 있어 봐봐. 어? 깨끗한 물인가 근데? 물이 흐르... 어? 왜 그래? 깨끗한 물이 아닌가? 여기 괜찮죠?
하하하! 일로 와. 고기다, 고기. 걸렸다. 하! 보셨죠? 오케이, 고기. 가죽. 리자드 스킨. 이거 뭐야? 징그러. 고기랑 꼬리까지. 이러면은 여기 고기 먹었고. 이 고기는 뭐지? 여기 고기 들고 있어. 뭐야? 이걸 무기가 되네. 떨어뜨릴 수도 있고. 나 주워. 어때? 여기 집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좀 더 돌아다녀볼까? 응? 구워 먹자고? 아 맞다, 이거 모닥불에서 구워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배가 그렇게 안 고파가지고 도시락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들고 다니다가 이따가 구워 먹어. 뭐, 토끼들도 많네. 저기 또 있다. 여기 한번 보고 바다로 가자고? 바다 물은 못 먹는데? 바닷가가 좋아? 해변이 좋아? 오케이 알았어. 왜 해변이 좋아요? 바다 물도 못 먹는데. 일단 해변이면 그냥 한쪽으로 쭉 가. 저 거의 처음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 이거 얼마 안 해봤고 사실 이 게임 자체를 한 옛날에 했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했기 때문에 저희 특성상 다 까먹어서 거의 초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거 뭐지 이거? 저거 뭐야 저거? 여기 신종 마루 아니야 이거? 뭐 이상한 물건이 있는데?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상자 같은 거 있어. 와 이거 강가다 강가. 헉, 저런 건 뭐지? 저 새 같은 것도 원래 있었나? 패치 많이 됐어 진짜. 이상한 상자 같은 건 뭐야 이거? 토템이야? 뭐지 이거 상자는? 덫이라고? 일단 바닷가로 가라 그랬죠? 여기도 살만한 것 같은데 강가라서. 바닷가로 갔어 사람들이. 토끼 덫이야? 이거 엔딩 보고 무한생존 할 수 있냐고? 몰라? 일단 바닷가로 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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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인종이다 씨. 어? 아 씨. 개마름 도망가. 어 스태미너. 나 봤어 이거. 나 봤어. 나한테 온다 이제. 큰일났다 어떡하지? 스태미너 쌓아 일단. 저기 마크 저기 보이시죠? 여기 식인종 살아. 저 녀석들 중에 한 명 우리 아들 데려갔어. 봐봐. 지네 마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이 마을에서 좀 떨어진 데서 살아야 돼. 어? 무기 바꾸라고? 뭘로? 일단 도망가. 없어 지금 아무것도. 화염병도 하나밖에 없고. 어 바닷가 여기네. 화염병을 바꾸라고? 이렇게. 쟤네 불 무서워하나요? 오면 그냥 던져버려. 화염병을 미리 만들어놔야겠다. 여기서 최고 센게 화염병인가? 이직으로 가자고. 여기가 바닷가거든요? 근데 저 뒤에 바로 원주민 마을 있어. 그래서 아마 밤에 금방 올 듯. 이건 뭐야 이거? 이런 것도 다 원주민이 만든 건가 본데? 다이너마이트도 있어? 어, 아싸 배워. 어? 집 같은 게 있어? 봐봐 저기. 뭐야 이거 싱글 아니야? 뭐야 저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가자. 아 배에 침몰한 건가 보다. 뭔 놈의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 나뭇가지 두 개로 창을 만들자고? 오케이 오케이. 맞다 창, 창 같은 거 있었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기서 살 수 없나? 여기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집으로 하면 완전 천혜의 요새 아닙니까? 병 병 병. 뭐야 주소 스낵. 뭐 택배야 뭐야. 집을 아직 못 만들면 컨테이너에 숨어있으라고. 어 거북이도 있다. 거북이는 뭐야? 다 먹는 건가? 거북이 산란하러 왔나봐. 일단 내두자 알 낳을 때까지. 나는 자연을 사랑하니까 한 대만 때려볼까?
강하구만. 껍질이라서. 먹자고. 왜 그래? 아, 나 손 좀 닦자고. 야, 세수 좀 하자. 세수.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무서워. 뭐, 씨. 됐어. 손 괜찮아? 씻었나? 자, 여기 어때요? 여기 컨테이너 박스 근처 집 별로야? 이거 나무가 근처에서 공급이 많이 돼야 돼. 이거 집 만들려면 나무 열나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완전 녹아들었던 걸로. 쉘터잖아 이게. 집인데 요 집밖에 없나? 파이어 푸드. 이거는, 이건 뭐야? 아, 불판 같은 거군요. 박스 커스텀, 커스텀 빌딩. 커스텀으로 만들 수도 있네, 벽 같은 거. 배도 만들 수 있는데? 하우스 보트. 야, 이거 물가에 띄워놓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요? 나무가 48개나 필요해, 통나무. 대신 되게 안전할 것 같은데? 하우스 보트? 이건 뭐야? 아, 이거 머리 걸어놓는 거. 이거 머리 걸어놓으면 아마 무서워서 식인종 애들 못 오는 거, 그런 걸걸요? 맞죠? 식인종 몇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여기 못 옴,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함정 같은 것도. 이건 뭐지? 막, 와, 이런 것도 생겼다. 뭐야 이거? 크래프팅. 별게 다 있음. 일단 집부터 만들어야 돼. 집을 뭘 만들까? 일단 이거조차도 13개나 되네. 그리고 이 집은 83개 들어. 개마에 들음. 하우스 포트가 낫지 않을까요? 하우스 48밖에 안 들더만. 응? 혼자 살 거면 나무 집만 짓고 그냥 파밍하자고? 그래, 이거 짓자 그냥. 근데 나무가 없어 근처에. 나무 저쪽에 있거든? 좀 저쪽에 붙여서 줘야겠는데? 바닷가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겼냐? 야, 여기 이거 아주 자꾸 매달려 있어. 이거 원주민 지역인가 봐. 봐봐. 지네 지역이란 얘기죠? 뽀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주워가 갖고 다른 데다가 내 거에다 해놔야지. 가져가도 되나? 가져갔다 뭘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위험해? 다른 지역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자. 일단 아들 구하는 거 목표라서 오래오래 사는 거보다는 빨리 아들을 구하려면 몸을 빨리 움직일 수 있게, 심플하게 몸을 가볍게 해야 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요.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어떻게 만들어? 다이너마이트 만들어야 돼. 밤이 되기 전에 나무 집 짓자고. 여기서 지으면 되겠다. 왜냐면 여기 옆에 바로 나무가 있으니까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 이 근처에다가. 오른쪽에 컨테이너도 있고 바닷가에 옆에 나무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적절하지 않나. 이 나무는 뭐죠? 이건 뭐야? 아들 이미 소화된 것 같다고? 여러분들, 그럴 리가 없잖아. 엔딩이라는데. 아들 구하는 게 엔딩이라는데. 그러면 게임 오버 돼야지. 아들은 잘 살아있을 거야. 그리고 죽일 거면 아까 스튜디오처럼 벌써 죽였을 거예요. 근데 안 죽이고 데려간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아들을 재물로 이용해서 뭔가 할 것 같습니다. 식인종이 특유의 미개한 이상 뭐 그런 종교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어? 뭐 피를 마신다든지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있잖아 그거. 이미 족장이 됐다고? 어? 저기 완전 좋은데 저기? 완전 멋있는데 저기 소나무 하나 딱 있는 거? 멋은 있다. 경치 좋다. 여기 어때요? 여기. 여기 콜? 여기 만들고 빠르게 집 지우고 할 거 합시다 빨리. 오케이? 콜이요? 여기 괜찮아? 이 집으로 만들게. 이 집으로. 입구를 어디다 해야 되나? 입구를 여기 뒤에다 해야 되나? 바닷가 쪽으로 해야 되나? 공평하게 저 앞쪽으로 하자. 저기 보이게. 아, 창문 있구나. 창문. 창문이 있으니까 저기가 보이게. 딱 멋있게. 어? 저 소나무가 딱 보이게. 어? 어, 더 높게 할 수도 있네? 높게 하는 게 좋나요? 높게 하면 나무 더 많이 들은 거겠지? 높게 하면 원주민들 못 들어오나? 옛날에 내가 집 만들었는데 원주민 막 집에 들어오던데? 집에 막 들어왔어. 좀만 위로 가는 게 좋아?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 혼자서 만들기 힘들어. 너무 높게 하면 나 혼자 만들기 힘들어. 높게 안 하면 쳐들어와. 2층 사이즈로. 아, 이거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이거? 작은 집 지으라고. 이거 너무 크다고? 야, 벌써 밤이야. 요거 지을까? 아, 이렇게 없어 보여, 이거. 지붕 있어야지. 이거는 발로 차면 쓰러질 것 같은 텐트인데. 야, 왜 이래, 이거 분위기. 야, 밤이야, 밤. 야, 그, 다 필요 없고, 일단 모닥불부터, 모닥불. 위험합니다, 지금. 모닥불, 돌 들어가는 모닥불로. 나뭇잎도 필요했네. 야, 돌두개 없어. 돌두 개. 석양이진다. 이거 도마뱀이나 구워 먹고 오케이. 라이터로 불 붙이기. 역시 라이터가 갓이야. 갓갓템. C는 뭐야? 나뭇잎 넣어서 더 불 치는 거구나. 도마뱀 어떻게 못 먹죠? 배고파요. 아! 이런 젠장. 어! 나무! 야, 어떻게 해! 아, 도마뱀 누르면 떨어지는 줄 알고 쳐버렸더니 불 꺼져버렸어. 그거 꼬챙이 같은 거 만들었어야 되나봐. 아이씨, 어떡하냐? 나무? 밤이야. 근처에 나무 있다. 아무거나 주워 모르겠다. 안 보여. 아, 개큰일 남. 아, 뭐 하는 거냐고? 아, 도마뱀 놔둘라 그랬지. 드랍할 걸 그냥. 지금 무게 때문에 또 못 드네, 바위도. 아, 하나만 있으면 돼. 잠깐, 침착 가세요. 아직 안 와요? 버리샘. 돌 버리샘. 여기서 바로 버릴 순 없음? 돌이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바위. 나무. 오이씨. 왜 그래? 나무. 무서워. 하나도 안 보여. 나무 없어? 여기 있다. 됐다. 헉, 뭐야? 오씨. 웬 사슴이야? 뭐야? 꽃사슴이? 됐다. 죽을 뻔 했잖아요. 도마뱀 어디 갔어? 이 썩을 도마뱀 때문에. G키가 떨어뜨린 건가? 아, C가 있네. C가 있어. C. 아, 뭐야. 아까 안 떴는데. 완전 억울합니다. 구워 먹어. 옛날에 이거 언제 구워진지 몰라서 막 먹다가 큰일 났던 걸로. 뭐지? 무서워, 씨. 야, 라이터 꺼! 어? 라이터 어떻게 꺼요? 씨! 아, 나 이거 미치겠네. 아, 이렇게 휘두르기만 해도. 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센데 나? 나 강한데? 덤벼,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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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거의 다 달았어.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아들 구할 수 있을까? 내 몸도 못 구하는데. 나 끌려간다. 맞아, 이거. 잡히면 끌려가. 식인종 마을로. 됐다. 일부러 걸린 거죠. 왜냐? 아들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이 미개한 녀석들. 내 아들 내놔라. 묶여 있어. 괜찮아. 몸 흔들어서 하면 돼. 내 아들 어딨지? 도끼 주셨고. 오케이.
좋습니다. 아들 뱃속에서 만난다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화염병 같은 거 좀 많이 만들어 놓을 걸. 아들아, 아들아 어딨니? 머리통 뭐야 이거? 아, 요렇게 해서 지도를 발견할 수 있네요? 아, 이 안에 있나봐 아들이. 눈깔 표시 딱 하니까 지도 중에 조그만 일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이건 뭐야 이런 거? 이 팔 같은 거 잘린 걸 왜 매달아놨죠? 알람 경보 같은 건가? 너무 어두워. 프레쉬 같은 거 찾아야겠어. 잠깐만. 워키토키 있고, 아 나침반도 있군요. 어두워서 하나도 없네. 프레쉬 같은 거 없나? 야 나 먹을 거 많아. 초코바 있어가지고 미개한 녀석들 이거 다 안 뺏어봤네. 나 지금 배고프다고? 초코바 하나 먹어. 와 두 개 먹었더니 완전 배부름. 아, 목은 안 마르지. 갑시다. 아들 찾읍시다. 그냥 로템으로 아들 구할게요. 네. 지금 뭐 아들을 구해야 되는데 뭐 집을 짓고 말이 안 되잖아? 언제 구함? 여기 막혔는데? 이리 가야 되는 건가? 잠수 되나? 잠수 안 되는데. 횃불 만들라고? 아 횃불. 그래 좋은 생각이야. 들고 다니면 횃불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파이어. 이거 말고 손에 드는 횃불 어딨죠? 이건 없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진짜 많아졌다 만들 거. 뭐야 이건? 너구리 되게 다 있네. 도끼에 천 나뭇가지 천? 나뭇가지 잠깐만. 도끼에 천. 와 감사합니다. 그래 레시피 이렇게 알려주세요. 된 건가? 안 됐니? 이거 불은 어떻게 붙여? 천은 했는데 불도끼 효율 떨어져? 이렇게 해가지고 지우면 아 횃불이 되는군요.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하고 불을 어떻게 붙여? 천에 불 붙이면 돼? 여기다 놓고 어떻게 붙여? L로 그냥 붙이면 돼? 와 감사합니다. 저 완전 초보예요. 됐다. 와 별로 안 밝아졌어. 어찌됐든 아까보다 더 잘 보이니까. 어? 이거 뭐야? 먹을 거다. 줄이네 이거. 불 꺼짐. 무슨 행동을 하면 안 되겠어. 이걸로 다 때려버리면 돼? 오케이. 나뭇가지가 정말 중요하구만. 그럼 뭐 그런 거 말고 이거부터 알려주세요. 다시 하는 게 낫습니까? 야 집도 없는데 여기 들어와 버렸어 시인족 마을에. 다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뭐라도 있어야지 뭐. 다이나마틱도 없는데 아들 어딨어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어. 저기 막혀가지고 다른데 길이 있나 보고 있어요. 잡힌 사람들 옷이 다 똑같아. 뭐지 이거? 아 일로 가는 거구나. 아 여기 밧줄이 있네. 일로 위로 올라가는 거네. 좋다 좋다. 식인종 녀석들. 어? 뭐야 여기 식인종 마을인 것 같은데? 야 불 꺼 불 꺼.
야, 식인종 마을이야. 어? 화염병 만들자, 화염병. 화염병 많이 만들자. 자동으로 만들 순 없나요? 한 개씩만 만들어야 돼? 귀찮게? 이렇게? 귀찮구만. 화염병, 화염병. 지금 제일 센게 화염병이거든? 녀석들 봐라. 이거 단줄 게 없나? 아무도 없는데? 다 일나갔는데? 녀석들 다 털어간다. 뭐요? 괜찮으세요? 괴롭힘 엄청 당했네. 죽었네. 테니스 라켓으로 묶어놓고 막 엄청 팬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 식인종 녀석들 이런 것도 알아? 컴퓨터에 컴퓨터도 하네 이 녀석들. 장난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식탁도 있어. 건방지어서 야다 뽀개 뽀개버려 씨. 토마토씨라고? 통아저씨 안 뽀개져. 너무 든든하게 만들었네 이 녀석들. 대단한데 이거? 나보다 발전됐는데 테크트리가. 어? 미개한 녀석들은 내가 미개했네. 아니 뭐 가져갈 건 없어 근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상자 이 녀석들 내놔. 뭐야 이거? 미쳤네 이거. 맥주 아니야 이거? 맥주 챙겨놓은 거 보소? 웃기는 녀석들이네 이거. 뭐야 이거. 다이너마트잖아. 미쳤네. 무슨 식인종이 다이너마트를 가지고 있어? 돌았네. 다 뒤져. 찾았다. 다이너마트 안 만들어도 될 듯. 뭐야 이거. 가방도 있네. 여기서 살면 안 되냐? 여기서 살자. 이거 나무도 안 캐와도 될것 같은데. 이게 식인종 마을 아닌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까 그 빵꾸 뚫어서 내려갔는데 어디야. 거기 밤마다 내려가서 거기 박살 내놓고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어? 거기 살만한데 여기? 와우 통조림인가? 안 집어줘. 몇 개? 여기서 살자고? 여기서 벽 치자고? 얘네 출근해가지고 퇴근하고 들어오면 몇명 올지 모르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긴 해. 지금 여기다 벽을 쳐놓는 거지. 벽 해가지고 입구를 만들어서 입구 쪽에서 공성전을 하는 거지. 벽 만들려면 나무 얼마나 필요하죠? 일단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가져간 다음에. 미친. 소다야, 소다. 뭐요? 아 가방이 꽉 찼나보다. 그쵸. 마셔. 가방이 꽉찬거 어떻게 알아요? 야, 버려 이거. 돌 같은 거 버리면 되잖아. 아 소다가 꽉 찼나보네. 소다가. 개수 제한이 있나본데? 그쵸. 각 템별로 개수 제한이 있는 거네. 이거 그냥 일단 놔둬. 와 이거 엄청 먹을 게 많은데. 여기 식인종 마을 맞아? 아까 나 어디서 올라왔더라? 여기도 먹을 거 아직 있어. 헉, 뭐야 이거? 뭐요? 보드? 크리큐트 보드가 뭐요?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는데? 돈 좀. 어? 뭘 만들 수 있을까? 시계 넣으니까 뭔가 차긴 찼어. 폭탄? 아 폭탄. 그래서 시계 시한폭탄이구나. 아 체력도 드시라고? 이거 체력 어떻게 채우지? 이걸로 채우자. 이게 피가 좀 찰까. 이건 뭐지?
동전까지 넣으면 폭탄 된다고? 오. 자, 여기 다 있네. 이거 챙겨봐. 택배야, 씨. 아, 세 개다. 시한폭탄 필요할까? 급한데? 언제 시한폭탄 하고 있어? 어, 뭐야. 다이너마이트 땅바닥에 굴러다님? 대박. 식인종 녀석 되게 잘 먹고 잘 사네. 대충 다 뒤진 것 같은데? 세 개를 구하는 거 이까라고? 이건 뭐야? 빨래인가? 빨래 무슨 손 같은 게 있어 이거. 천 챙겨 천. 미개한 녀석들. 가자. 바닷가에 가서 할 거야 나는. 호잇! 빨리 가서 집 짓자고. 그래 그래. 또 어리버리 까다가 또 밤에 어? 또 이게 오래돼가지고 어? 못 짓지 말고. 파도 소리가 저쪽에서 들립니다. 오른쪽에서. 손빨래. 나무, 나무 주셔야지. 나뭇가지가 기본 필수요. 뭐 횃불 만들 때도 나뭇가지, 모닥불 만들 때도 나뭇가지. 밤에 또 여기 올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강합니다. 이건 뭔 꽃이야? 주소 플러스로 돼 있는 거 보니까 힐 되는 거인 듯. 아버지는 강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닷가로 가야 돼. 토끼 녀석? 문가는 식인종 마을에 떨어져도 폭탄을 못 만든다고? 이까도 이까 나름이지. 또 문가 이까도 나눠서 싸우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장난으로 하는 거죠? 문가는 식인종 마을에 잡혀가면 아마 시를 쓰지 않을까, 아니면 소설 같은 거 쓰지 않을까. 문가는 식인종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식인종 말을 금방 배워가지고 의사소통하지 않을까? 그렇게 치면? 어? 여기 또 식인종 마을이잖아. 여긴 또 뭐야? 식인종도 여러가지 있나봐 종족이. 깜짝이야. 가방 뭐지? 주소 주소. 식인종 마을에 좋은 게 하나씩 있더라고. 으씨 징그러운 놈들. 여기는 박스 없나? 주소 주소. 원룸에 덧밖에 없네. 버려진 마을인가? 가방은 뭐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우리 비행기에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사람? 이건 뭐예요? 힐! 힐식물. 여기 강가에다 지어놨네. 집안에 밧줄 같은 거 챙기면 좋다고? 오케이. 돌이네. 바닷가로 가자. 근데 왜 바닷가에다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강가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바닷가는 바닷물도 못 먹고, 강물은 물 없어도 강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 굳이 바닷가로 갈 이유가? 와우! 여기 거기네. 처음에 왔던데. 처음부터 다시 해도 되는데, 그쵸? 오케이, 다시 한 거랑 마찬가지임. 그쵸? 지도 없어. 여기 지도. 나 어디 있어 지금? 나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아, 이게 그거구나. 이 지도가 보시면 여태까지 발견했던 원주민 마을들이 표시된 것 같은데, 그쵸? 와, 지금 엄청 맵이 넓은데. 우리 아들 구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비행기 앞머리통 찾으라고? 여기 뒷머리통이고? 지금 일단 집부터 지어야 돼. 내가 빨간 점인가? 야, 우리 아까 전에 나침반 있었어. 이거 어떻게 써? 오케이. 이걸로 보면 되지.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봐보실까요? 자, 지금 여기가 비행기입니다. 그래, 우린 웨스트를 갈 것이요. 웨스트로 쭉 가면은 맵 끝이 나올 것이요. 바다가 나오던지 뭐가 나오겠죠. 오케이? 웨스트로만 가면 돼. 웨스트로만. 웨스트로 가. 북쪽이 위쪽이니까. 지도 읽을 줄 알아. 당연하죠. 봐봐. 일단 보통 이제 기본이 이쪽이 북쪽이야. 지도 위쪽이.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이어야 되는데. 이쪽이 북쪽. 일단 가. 이쪽이 맞아.
시끄러. 맞아. 웨스트가 서쪽이잖아. 우리 서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이니까. 아 조용히 해. 맞다니까. 봐봐. 내가 좀 이동하면 아까보다 왼쪽으로 와 있을 것이오. 뭐 깊이 설명할 순 없지만 그렇습니다. 바보샘. 제 맵 바보샘. 맵 보여주셈. 맞죠? 서쪽으로 왔죠? 됐어? 인정하겠어? 서쪽으로 가고 있어. 깊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맞았어. 여기다 바닷가. 역시 끝으로 가니까 역시 바다가 나오죠. 아 천재구만. 사실 저는 문과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과를 간 사람이라서 친구들 따라서 문과 이과 심지어 만화도 그렇게 된 예체능까지 겸비한 굉장히 인재다. 여기다 저기잖아 아까 그때 거기. 오케이 돌아 다시 왔습니다. 세상사 그런거 아까 여기서 집 만들라고 했죠 우리? 그다가 밤이 돼가지고 모닥불 어디갔어? 여기서 모닥불 만들다가 마탱이 가지 않았나요? 여기다 만들어 여기다 집 만들어. 이건 좀 크고 이건 좀 뽀대가 안나. 이거 뜨지도 않네 이건. 그리고 이건 뜨는데 식인종이 밤에 되면 무조건 쳐들어온다고 친다면 경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그리고 물이니까 물은 못 올라오겠지 식인종이. 그러니까 경치에 물까지 겸비한 바로 여기다. 여기 이렇게 하면 못 올라오겠지. 근데 저 입구는 어떻게 하지? 입구는 어떻게 올라가? 입구 계단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계단 만들려면. 오케이 완료. 나무 몇 개 필요함? 100개 100개? 여기 몇 개씩 나와? 빨리 해 100개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되게 조그만데? 하나에 5개씩 나오겠지? 100개 씨.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빨리 배! 이거 도끼 뭐 전기톱 없습니까? 전기톱 나 지금 안 치워? 됐다 넘어간다. 우와 한 30개 정도 될 듯.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두 개밖에 못 들어. 이런 재미장 되겠어? 하나 베는데 네 개밖에 안 나온다고? 난 네 개 4달러도 아니고. 사람 불러야 돼. 게다가 나 계단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려면. 야 입구 어디냐. 계단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맵을 그려봐. 계단 어딨어 계단. 플로어 파운데이션 왈 여기 있다. 이거 계단 맞아? 계단이 왜 이래. 취소 오케이 계단 완료. 계단 몇 개? 가방 17개 117개 필요합니다. 여기다 이제 계단 쭉 올라가고 하면 된다. 와 이거 근데 나무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요. 빨리 캐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해 지고 있다고? 일단은 지금 이거는 내 큰 그림이고. 야 이거 물 들어오는 거 아니지? 이거 물 들어오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조수 간만에 차 아니지? 일단은 우리가 오늘 하룻밤 잘 때가 필요해. 하룻밤 잘 때 캠파이어 일단 해놓고 괴물들 쳐들어오니까 이 녀석들. 근처에 모닥불 어디 갔지? 불이 있으면 식인종 녀석들 무서워서 못 오겠지? 된 건가? 아씨 나뭇잎 6개는 어디서 구해? 나 나침반 좀 빼. 그리고 나침반 어떻게 뺍니까? 아 썩을 나침반 때문에 거슬려서 못 해먹겠어. 나뭇잎 어디서 구함? 이거 주스면 다 자동으로 되나? 오케이 불 붙이고 됐습니다.
불더 파이어. 나무를 좀 많이 쳐놔야겠어. 나뭇가지가 필수구만. 저 뭐야 저거? 새. 그리고 화염병 좀 만들어놔. 먹으면 어떡하냐? 먹으면 빈병 어디 갔냐? 이거 그냥 에너지인데 아깝다. 병도 많이 주워야겠네. 배고프니까 밥 먹고 물 먹어. 물 됐어.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나? 어? 나무가 113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게터 리브가 뭐죠? 아 저거 언제 지워? 지금 일해야자. 지금 일하자. 가만히 있지 말고. 나무 개나무. 오늘은 집을 만들고. 집을 조그만 건 없나? 어? 뭐지? 밤이야 벌써? 수레 만들면 나무를 더 많이 실을 수 있다고? 아 그냥 여기 있는 거 캐. 뭔 수레야. 수레도 나무 들어가죠. 두 개씩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좀 그거네. 두 개씩밖에 안 돼 무슨. 힘이 없어. 이래서 외국 애들은 안 된다니까? 어? 한국 애들이 이게 일을 잘하는데. 쳐들어오면 바다로 들어가자고? 어, 오케이. 아, 그때 바다로 못 왔던 것 같아. 아, 노예 못 구한다니까. 시청자분들 구하려면 처음부터. 아, 뭐야. 아, 이거 부작용보다 되게 많이 주는 줄 알았네. 처음부터 그 설정을 코온 모드로 해야 돼요. 금방 만들어요, 여러분들. 네.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저 밖으로 못 나간다는 게 문제야. 무서워서. 횃불을 들고 나갈 순 없나요? 나뭇가지에 천. 횃불 안 만들어지죠? 이 나뭇가지가 아닌가? 응? 왜 안 만들어져? 아 이게 있어서 그렇구나. 하나밖에 못 만드나봐. 아 나뭇가지 두 개예요? 이게 넣고. 아하. 뭐요? 창 만들었다. 업그레이드 스피어. 천을 두 개 넣고 뭘 넣으면 또 업그레이드 스피어가 있네. 무기 만든 무기. 이걸 찔러. 이게 창이야? 나뭇가지. 물고기 잡을 수 있겠다, 그쵸? 이걸로 토끼도 잡을 수 있거든. 저 토끼 구워 먹읍시다. 배고프니까. 하이! 잡았다. 들고 가야 되나 봐. 일로 와. 잘하네 생존 이 녀석. 가서 구워 먹자. 뭐야? 왜 이렇게 조그매? 개 조그맘. 넣습니다. 넣지? 고기 들어간 거 맞아? 아따까따까! 어이씨! 아! 물! 물! 아 이래서 바닷가 근처에서 살라고 그랬구나. 이놈들 온 거 같은데? 왔어. 아! 짤! 물속으로 들어가. 물속으로. 이래서 바닷가에 살라는 거군요. 어. 애들 쳐들어오면 바닷가에 도망가면 되니까 물론 못 들어와 멍청한 녀석들. 야 건들지마! 우리 집 건들지마! 뭐 하는 거야 저 녀석들. 뭐 하는 거지? 우리 토끼고기? 맞아 토끼고기. 불 붙여 도끼. 시건방진 녀석. 바닷가라 불에 안 붙여지네. 붙였다. 뒤졌다. 일로 와. 안 죽어 이씨. 개 안 죽어. 알았어.
어이씨, 큰일이네 이거. 아니 무슨 원태, 보통 원, 식인종이 좀 적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인구 한 10만 되겠는데 이거? 거의 시인데 시? 어? 이거 뭐 읍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시 정도야 이거. 섬이야 섬. 뭐 이렇게 많이 살아 시인종들 씨. 어 추워. 아 그래 물에 뭐 너무 오래 있어서 춥나 보다. 별게 다 있네 씨. 얼어죽. 야, 야 연병이 만들었자. 연병이, 연병이 가자. 건방진 녀석도 일로와. 아, 아. 아씨 이 새끼 딱 무릎까지만 오네. 일로와. 아 이거 더, 아 이거 가야 더 넣어야 되는데 바닷가인데. 핫! 뭐야 아씨 젠장 불을 안 붙여서 던졌어. 불을 붙여야 돼. 아 화염병에 불 붙여 화염병에. 아하 걸렸다. 불춤을 춰봐라. 어? 개근방 고조. 이게 나야? 하나 죽었다. 와 이거 너무 약한데. 야 다이나마트 하나 먹었잖아. 나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다이나마트 하나 들었습니다. 다이나마트 불 붙여야 돼? 불 붙여. 불 붙여 다이나마이트. 아씨 물이라서 잘 안 붙어. 간다. 다이나마트 뭔지 모르죠. 주워라 얘들아. 빵! 쓰러간다. 다 죽음? 오케이. 미개한 녀석들. 이게 바로 다이나마이트라는 거 알겠어? 노벨상 받은 다이나마이트 간다. 어디 있어 이놈들 또. 이리 와. 한 놈밖에 없어 아깝게. 다이나마이트 아까우니까 쓰지 맙시다. 아니 왜 끝이 없이 와 이놈들. 너무 많아. 아이씨. 아우. 무기 좀 센 거 있어야 될 때. 이 도끼 너무 약해. 창이 더 셀라나? 무서워하질 않아 이놈들. 짜이. 제발아. 뭐가 자꾸 떨어지네 몸에서? 뭐야? 아, 나가자 좀. 붉은 초로 가. 붉은 초로. 불 무서워하잖아 얘들. 나 너무 몸이 뜨거워서 안 돼. 먹자 그리고. 토끼. 아 니네 못 먹었구나 이거. 허마 불이야 불. 불이라고. 불. 불 파이어. 못 온다 못 와. 그렇죠. 오지 마. 이빨. 어금니 어금니. 야 봤지? 니 친구도 어떻게 되는 거 봤어? 어? 어금니 다 뽑을 줄 알아. 오지 마 불이어 불. 불이어 불. 야 오긴 오는데? 무식한 녀석들이 이거 불을 모르나? 불 안 보여? 가라 좀! 집 좀 만들자! 아 이 녀석들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뭐야 저 사슴은. 아 나 이래야 되는데 씨. 보여? 아우 씨 화났나봐. 지네 동족 죽여가지고.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지가 와서 죽은건데. 배고프대. 초코바나 먹으면서 구경하자고? 그래? 그러자? 보니까 못 오는 것 같은데? 어? 그쵸. 뭐! 아! 아 때리는데? 불이 약해졌어 씨. 어! 녀석 봐라! 어! 불이야 불! 어! 아! 녀석 봐라 이거? 불이라니까? 어 나 피가 없어. 오 씨 깜짝이야 씨. 또 잡혀가기 싫은데. 꺼지랬지. 횃불 만들어서 몸 붙이라고? 아 횃불 왜 안 만들어져? 이게 나뭇가지 두 개 아니었어? 세 개인가? 응? 하나 넣고 이게 화살 크래프트 컬러 스노우 쇼. 뭐지? 이거 엄청 넣으면 뭐가 되는데?
나무 하나, 천 하나라고? 횃불이 있어서 안 되나? 여기다 붙여. 횃불이 하나 있어서 안 된다. 오케이. 일로 와. 불 붙여. 어금니 빠지고. 뜨거워. 콤보인데, 콤보. 안 죽었어, 미친. 됐다. 일로 와. 역시 불이지. 아, 뭐야. 꺼졌어, 역시. 아! 야, 왜 꺼졌어? 한 놈에 한 방인가? 웃지 마. 야, 빈 녀석 웃는데? 그냥 몽둥이로 맞아라, 이 녀석. 어, 이 녀석 봐라. 다크소울 녀석. 이 녀석들 이거 무섭다. 이놈들 머리가 좋아. 빨리 뭐야. 천 없어졌어. 싫어. 이제 그냥 천이 없어졌어.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진 건가? 왜 안 만들어지지? 뭐 안 만들어지네. 체력이 없어서 안 만들어지는 건가? 약이 없는데. 나 이제 먹을 거 없는데. 큰일 났다 씨. 이걸도 먹자. 약이 없잖아 지금. 먹을게. 아, 이 약 먹으면 되나? 아, 오케이. 아, 이거 풀로 차네 이거. 헬스 메디. 이거 내가 들고 있는 게 이렇게 많아 이거. 창이랑. 야, 왜 횃불 또 안 만들어져? 이거 만들어진 건가? 나 아들 구해야 되는데 횃불이 안 만들어져. 이거 왜 안 만들어지냐고. 야,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횃불 만들라고. 개 답답하다고? 나도 답답해. 왜 안 만들어지는 겁니까? 응? 이 막대기가 아니라고? 그럼 무슨 막대기야? 막대기도 종류가 있어? 뭐야, 이 막대기는 뭐야? 똑같은 막대기인데? 됐다. 응? 밑에 있던 거 만들던 거 있어서 그런가 봐. 불 붙이고. 오케이. 밤은 길어 이 녀석들. 일로와 일로와. 쳐맞아 일로와. 보니까 두 방씩 때려야 돼. 한 방으로 안 돼. 한 번에 타서 죽진 않네. 녀석들 이렇게 잘 굴러. 일로와. 왜 가만히 있어. 일로와. 한 대 더 맞아. 한 대 더 맞아 이 녀석. 아이, 이놈의 횃불 왜 이렇게 금방 달아. 어씨, 나도. 비켜. 몰래 들어가. 몰래 들어가. 됐다. 뭐 하는 거지니? 같은 동족 먹어 이거. 미쳤어. 동족을 먹어. 불 꺼졌다. 저 녀석 지나가. 아, 도망가. 작전이었네 이 녀석. 야, 언제 아침인데. 아유, 왜 하루 종일 밤이야. 큰일 났네. 제 동족을 먹는 줄 알아서 쳐가지고. 아, 들고 있는 거, 들고 있는 막대기 해야 되네. 왠지 모르겠지만. 불 꺼졌어. 괜찮아요. 아씨, 수영하니까 또 꺼지네. 침착해. 여기서 붙여. 일로 와. 아, 마땅 뜨자.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이거. 불 붙여. 아, 나뭇잎 하나. 나뭇잎 하나 없어. 나뭇잎 이렇게 죽고. 됐다. 녀석들 다 어디 갔지? 한 놈 소리 나는데? 어디 있어? 도망갔어? 한 놈 있다. 이제 간다 이제.
혼자밖에 없으니까 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가볼까요? 불 붙여. 일로 와. 일로 와. 속이고. 야, 씨. 일로 와. 일 좀 하자. 아, 뭐 하는 거지? 물 먹는 거냐? 일로 와, 이 녀석아. 해봐. 나무 해봐, 나무. 어, 불꽃 나무 해보라고. 야, 속이고. 됐다. 모두 다 격파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녀석들이 말이야. 어? 형 일하는데 방해하고 있어. 이거 시체 이거 주워. 이거 시체 주워가지고 이걸로 뭐 만들던데. 시체. 야, 아침이다. 날이 밝았다. 우리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체 한 곳으로 모으라. 이거 다 재료야. 이거 모두 격파함. 아까 시체로 뭐 만들더만. 시건방진 녀석들이, 별것도 아닌 녀석들이, 어? 사람 빡세게 만들고 있어. 자, 시체로 뭘 만들 수 있나 한번 볼까요? 머리통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시체 무서워서 못 오겠지? 별로 재료 별로 안 드는 걸로. 이거 뭐죠, 이거? 이거 쟤인가? 머리통 3개, 발 2개, 팔 3개. 뭐야. 제일 큰 걸로 해. 제일 큰 걸로다가. 뭐야, 이거. 합체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딱 설치해가지고 쫄아서 못 오게 뭐 만들어버려. 집 앞에. 나 일로 와. 쪼개야 되나 이거? 팔다리 어떻게 하죠? 알아서 장착되라 그냥. 어? 팔 다리 어떻게 함? 어? 어떻게? 도망내야 돼. 이거 무서워. 이씨. 내가 도망내야 돼? 어떻게 도망내지? 어이씨.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팔 나왔다. 징그러워. 이렇게? 아씨 무섭다. 계속 펴야 돼? 부분 부분을 달쳐야 된다고? 오케이. 토템 별로 쓸모가 없어? 아 저거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이거 보고 무서워서 못 오는 거 아니야? 이거 구워 먹을 수도 있다고? 잔인하네 이 게임. 그래 구워 태우자. 나는 문명인이야. 너네들이랑 똑같이 될 수가 없어 나는. 알겠어? 몇 개만 날아나, 몇 개만. 어, 이 정도면 무섭겠지. 형, 나무 해야 돼. 일단 집이 필수다. 도끼도 좀, 봐니까, 봐봐. 도끼도 좀 센 도끼가 있어. 버닝 플랜 X, 오렌지 플랜 X, 블루 플랜 X. 여기서 뭔가를 추가하면, 어마어마한, 이런 무슨 도끼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재료를 모르겠네? 더 빨리 배지는 도끼, 저기, 재료 좀 알려주세요. 아시는 분. 사슴 가죽으로 물주머니 만들 수 있어? 오케이. 그냥 색망 바뀌는 거야? 도끼에 이빨 넣으면, 이빨이랑 깃털이랑 넣으면 돼? 어, 그래? 깃털? 깃털 어딨지? 네 개씩 나오나 보다, 그쵸? 다른 데 탐험 가서 그냥 도끼 좋은 거 얻는 게 낫다고? 그래? 이제 90개 남았습니다. 야 어떡해. 집이 너무 많이 들어. 집이 너무 많이 들어. 어? 그냥 노숙하면 안 될까? 아들 구하는 게 목표, 여기 살려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어? 통나무 90개. 개노가다야 개노가다. 침착하게 하자 침착하게. 이빨 90개야? 그래 금방 만들어 생각보다. 지금 내가 제대로 캔 적은 별로 없으셈. 뭐 수레는 얼마나 들어? 한 번에 쪼개가지고 한 번에 가져가는 게 낫겠는데? 두 개씩 언제 옮김? 일단 저거 안 없어지죠. 내가 해놓은 거 나무, 그쵸? 내가 해놓은 건 안 없어질 것이오.
일단 해놓고, 나무 해놓고 굴려서 밑으로 가. 이거 왜 안 베지냐 이거, 이 나무 뭔데 이거. 오케이. 이거 다 베나 이거. 안도의 나무꾼.